네, 21세기의 스탠다드 와이어리스 시스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새 무선 시스템을 할 일이 자꾸 생기는 네. 게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어쨌든 그런 필요가 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공급이 또 있는 네,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무선 시스템을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무선 시스템이 점점 더 낮은 가격으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무선 시스템 구축하려면 사실 그게 돈 한두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하이엔드가 아니면 사실 상용화 가능한 퀄리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쓰기가 힘들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50만 원 아래에 그 특히 기타 쪽에는 굉장히 좋은 무선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퀄리티를 올려가고 있는 중이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톤 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뭐 제품들이 많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무선 시스템 하면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무조건 톤 깎임이 있다, 톤 손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톤 손실이 있었고 저희가 늘 여기서 이제 시연 비교 시연을 해드리는 게 째 꽂은 거랑 이거 무선 꽂은 거랑 비교를 늘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현장에서 딱 야 이거 톤이 너무 많이 뭐 손실이 나는데 이런 느낌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쓸만하다 쓸만하다 이런 평가를 드렸었던 거고 예.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아예 페달보드에다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 네 무선 시스템에 또 나름대로 이 전작부터 되게 유명했었던 네, 그 라인6의 릴레이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제품 나왔다는 소식에 그 전작 쓰고 계시던 분들이 이걸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거 G10S 저희도 한번 어떤 정도로 잘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릴레이라는 말이 이제 떠오죠. 우리 릴레이 경주할 때 그 릴레이 개주 전달하다는 뜻이 전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 근데 이제 요 릴레이가 가갖고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고 저기서 네, 그렇죠. 광속으로 예. 네, 그냥 빡 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 릴레이 G10 진 전작이 릴레이 G10이고요. 이번에 릴레이 G10S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는 개주를 경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멋있죠. 저는 그 올림픽이나 뭐 육상 선수권 이런 거 하면은 개주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뭔가 참 신기한 게 뭐 빨리 이제 뛰면은 이 혼자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한 9초 뭐 우사인 볼트 빼고는 네, 대충 막 9초 한 8 뭐 9초 뭐 네.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네 명이서 뛰면은 이게 어떻게 더한 것보다 더 빨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이 스타트를 끊고 나서 이게 이 빌드업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같이 뛰면서 연달아 가니까 예. 그래서 세계 기록이 36초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8초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인당 9초대 초반으로 예. 뛴다는 예. 얘긴데 그럼 진짜 무시무시한 속도로 예.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우사인 볼트가 9초 2였나? 아니요 9초 5. 5 네, 100m 볼트가 저기. 네. 100m 최고 신기록이 9초 5. 아, 릴레이에서 최고 신기록이 있어요. 아, 릴레이 최고 신기록이요? 네, 9초 2인가 그래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군요. 하긴 이게 뛰어가는 그게 이미 빌드업 된 다음에 재면 네, 그 정도가 나올 수도 그, 있겠네요. 뭐 유현진 선수가 150km짜리 공을 던지는데 유격수가 공을 잡아갖고 두 발짝 걸어갖고 일루수한테 던지잖아요. 네. 그 공이 더 빠르답니다. 빠르기는. 아, 그래요? 네, 거의 한 180 정도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게, 뛰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갖고 그런가? 네. 투수는 서갖고 서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거고 얘는 뛰어가면서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일본 선수들이 이번에 저번에 올림픽이었나 아마 그때 개주 2위를 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의 역량보다 이 협동하는 이 릴레이의 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니었나. 예, 네, 그래서 뭐 신호도 신호지만 이렇게 전달을 하는 릴레이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그널 메이킹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예, 하면서 되도않는 역금을 시도를 해봤고요. 예. 자, 릴레이 G10S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릴레이 G10에 비해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더 예뻐졌다 예. 디테일해졌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G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상자에다가 푹 꽂아놓는 것 같이 생겼거든요. 약간 옛날 그 뭐 무선 전화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쵸? 정말 그냥 툭 예. 꽂아놓게 생겼는데 예. 이거는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더 좀 유려해지고 예, 좀 이펙트 같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디테일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나와 있죠.
셋업이 전혀 필요 없다. 네, 맞춰놓으면 그냥. 여기다 꽂아놓는 순간 이 오토로만 해놔도 알아서 이제 채널을 잡고 채널을 이제 강제로 설정을 해주는 거는 이거를 현장에서 이런 무선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을 네. 때 그럴 때 이제 셋업을 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0m까지 간다. 네, 그리고 24비트 네, 로슬리스 전혀 이제 손실 없이 간다. 그리고 러그드 메탈 컨스트럭션 그래서 뭐 메탈로 이제 단단한 어떤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 밸런스 DI 아웃풋 야, 그런 게 네, 여기 그죠? 있네요 진짜 그리고 빌트인 리차저블 배터리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꽂아놓으면 바로 충전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9V DC 파워에 뭐 오토매틱 매뉴얼 프리퀀시 셀렉션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매뉴얼로도 네 그렇습니다 코드를 맞출 수 있군요 자 안에 열면 이렇게 뭐 상자에다가 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팬더 형태의 잭플레이트에 맞춰서 꽂을 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기역자 네 기역자 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도록. 매뉴얼 요렇게 보시면은 한글 매뉴얼도 뭐 있나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레먼트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네. 테슬라랑 세스러버랑 네. 바벨탑 친 사람이야 누구냐 이렇게 누가 언어를, 이렇게 언어를 갈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릴레이 G10S 앞쪽에 보시면은 자 요거 말고 요걸 보셔야 돼 여기 이 같은 건데 네. 요게 영어 가이드가 일단 여기 나와 있고요 아유.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셋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요렇게만 주장? 보시면 네. 다 나와 있어요 나한테 뭘 본 거야 막 점이 막 찍혀있던데 이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네. 파일럿 킬러 부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어, 일본어는 있는데 아쉽게도 아, 왜 없어? 이거. 한국어는 네.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야, 네, 네 주시죠. 네. 매뉴얼까지 다 살펴봤고요. 네. 일단 우리 이 아이템만 남기고 기억자 네. 아이템만 남기고 얘는 안녕.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셀렉션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얘를 오토로 해놓으시면 알아서 얘네들이 채널을 맞춰요. 네. 근데 이 공간 안에 무선 시스템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강제로 이런 식으로 채널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아하. 채널 돌리면 이런 식으로 막 와이파이 신호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네. 요 무선 신호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인터럽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많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오, 좋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신호가 이거 지금 안 좋다는 얘긴데 이거. 네. 네. 지금 아직 안 꽂았으니까. 네, 저는. 그렇죠. 네. 아직 모르죠.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위쪽에 보시면 이제 인스타 아웃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DI 아웃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게 있는 게 케이블 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프를 해 놓으면 그냥 일반적인 톤이고 네. 이게 10피트, 30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피트니까 3m 케이블. 네, 그거. 네, 그렇죠. 30피트니까 30피트면 한 10m 네, 10m 케이블. 요런 네. 것들을 저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톤을 뭐라 그래야 돼? 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시뮬레이터 케이블이 길어서 톤 손실 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준다. 야 이거 뭐 약간 굉장히 해학적인 기능이죠. 예. 네, 그리고 USB랑 이렇게 아답터 꽂는 구멍이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빵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1차 빠져요. 예. 1차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배터리 충전은 멈추고요. 이제, 예. 이거 충전까지 하려면 꽉 끼시. 예. 그리고 1차 빼실 때 이렇게 빼시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나머지 빼시면 빼셔야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제 진짜 라디오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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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 거기 네, 요, 돌기를 요게, 누르면 돌기 그렇습니다. 네. 자 돌기를 이제 꽂아 보시죠. 꽂을 때 그 네. 돌기까지 꽉 꽂아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꽂으시면 돌기가 여기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불이 딱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신호까지 이렇게 녹색으로 세 개가 딱 잡힙니다. 오 좋네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오 굉장히 잘 잡혔네요 신호가. 진짜 톤 손실 없네. 저 거의?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거 네. 1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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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피트. 예. 약간의 뭐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네.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둘 다 녹색으로 딱딱 떠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이제 또 나가야 되나요? 네. 여기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레드락.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저걸 다 해놨어요. 게인에다가 게인의 리버브로 이런 거 다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싹 끄고 클린톤으로 좀만 더 가보시죠. 클린톤이면 좀 더 가려나? 끊깁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은 다이렉트로 꽂은 사운드를 바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이렉트로 꽂았습니다. 네. 지금 다이렉트로 꽂았어요. 팬더 앰프에 다이렉트로 꽂았는데 어떨까요? 뭐 차이 모르겠어요. 네. 네. 전혀 차이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바로 다시 비교. 듣자마자 바로 다시 비교. 바로 그래야죠. 네. 예. 자. 이게 출력이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뭐야? 네, 정말 톤 차이를 케이블이 싸구려였나봐. 톤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예.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에. 예. 자, 그럼 이번엔 팬더에 팬더에 이제 끼우려고 딱 보면은 네. 이게 끼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끼워주기는 네. 해도 끼우는 져요. 끼우는 지는데 뭔가 요게 조금 안 아쉽네. 맞는 그런 뭐 좀 세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꽂으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앰프를 껐습니다. 우와! 그냥 바로 들어오네요. 예, 좋다. 얘 이거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꽂는 게 더 낫겠다. 네, 그게 안 되는 기타가 있어요. 그게 네. 좁아갖고 이게 네, 훨씬 낫네. 네. 되네. 와,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하자마자 좋죠. 네, 이렇게 암을 또 이렇게 딱 그 네. 잡아주기도 하고. 네, 이거 잭 꽂아도 잭을 꽂아도 암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야. 자, 이게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다 해볼 건데 네. 이거 릴레이 G10의 리뷰 중에 그 질문글 중에 이런 거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난 어쿠스틱 기타 타고 싶은데 어쿠스틱이 안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G10S에 이게 동봉이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구매를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 꽂아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 파워가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꽂았어요. 꽂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신호 전혀 안 뜨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얘도 안 죽었어요. 들어오고요. 네. 이거 뭐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사실 배터리라는 거 다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예. 자, 얘가 그냥 단순히 모양이 안 들어간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이걸 연결을 해주시면은 얘 지금 스테레오 와이어링이잖아요. 얘는 모노 와이어링이고 예. 그래서 이거가 얘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에다 꽂았을 때는 이것만 꽂아도 되고 모양 때문에 얘를 꽂아서 해도 되는데 네, 예. 액티브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 기타나 아니면 기타 중에 액티브 시스템의 기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꽂으면은 일반적인 그 와이어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얘를 같이 끼워 줘야지. 끼자마자 바로 들어왔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꼽자마자 지금 이제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요거를 바로 이렇게 꽂아 줍니다. 딸깍 꽂아 주고 마스터를 요렇게 올려 주면 그렇죠. 바로 요렇게 어쿠스틱도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좋다. 아, 톤 좋아요.
저희가 아까 뭐 톤 차이 나는 거 거의 없다는 거 아까 확인해봤으니까 따로 이거는 뭐 나가는 건 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케이블 톤 3m짜리 그걸 자꾸 해 그래서 10m짜리 뭐 약간 손실이 있나 모르겠다 약간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잘 구동되고 있는 건 이렇게 신호도 3개 뜨고 배터리도 3개 뜨고 배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줄어갖고 나중에는 빨간색이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네.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린다 그러면 이제 공연하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이니까 네. 바로 끼워주시고요. 이게 완전히 풀충이 되었을 때 6시간 정도까지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넉넉하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충전 잘 해주시고요. 와 마이크도 있는데 이렇게 와이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야, 지금 완전히 야. 지금 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야, 에반겔리온에서 완전히 그렇죠. 우와 온갖 줄을 주렁주렁 다 달고 다녔었는데 야 이거 대세다. 네, 대세야. 줄들은 얘네들이 다 하고 우리는 네, 편하게 살자.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물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이렇게 야.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게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도 돼요. 자 이렇게 릴레이 G10S의 새롭게 바뀐 디자인과 그리고 저 그 앵글잭 활용법과 그리고 기타 일렉과 어쿠스틱의 사운드 시연까지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5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보드에 5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 뭐 싼 것들 같은 네. 경우에는 뭐 20만원대도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앰프에다가 다이렉트로 네. 약간 꽂아갖고 쓰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네. 요건 이제 페달 보드에다가 아예 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좋네. 그래서 보드에다 같이 설치를 해 놓으시고 보드에 이제 인풋 게인 인풋단에다가 요거 딱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꽂고 자유롭게 다니다가 페달 밟을 때만 돌아오는 거죠. 아 그렇죠. 아, 페달 밟을 때만 딱 밟고 또 가. 그런 느낌으로 보드 위에 얹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컴팩트하게 잘 나온 사이즈 릴레이 G10S 같이 예. 보셨습니다. 저 이거 뭐 발로 밟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요게 안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제품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에반겔리온은 잘못 만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릴레이 테네스가 있었으면 에반게리온이 지구를 더 지켰지. 예, 날라갔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역량보다 연계가 중요하다. 연계가 중요하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는? 점수는 그냥 편의 점수 드리지. 네. 저는 8.0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요. 네, 네 기준이 뭐 딱히 네, 마땅치 네, 않은 네, 그런 아시죠? 몇 88. 88.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있으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보드에다가 놓고 네. 그리고 일렉 뭐 어쿠스틱 할 거 없이 딱 사운드 세팅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오늘 릴레이 10S 모델 같이 보셨고요. 무선 기기의 그런 퀄리티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이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 손실을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무선 시스템인 건데 그렇죠.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안 쓸 이유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또 그래서 요새 점점 더 이렇게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은 내려가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무선 시스템들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아날로그 그냥 톤 푹 꽂고 치는 그 시스템과 늘 사운드 비교를 하면서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늘 체크하면서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술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기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